오늘은 블럭의 달인 블락 정세찬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블록의 달인 정숙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만들어 주실 작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꼬마인간입니다. 꼬마인간입니까? 꼬마인간 작품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몸이 레고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아, 정말요? 여기 아래 있는 게 재료들인가 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걸 만드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손재능이 있어서 빨리 하면 상관없습니다. 만들 땐 손가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가락을 빨리만 움직이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주시죠. 네. 선생님, 여기 한번 보시죠.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띠디디디디디디 빰빰 빠밤 빠바밤 빠바라밤 빠바 띠딘 띠디디디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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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디디디 띠디디디디 띠 아니, 선생님, 살짝 지금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발이 없어졌어요. 발이, 한쪽 발은 250 사이즈고, 한쪽 발은 270 사이즈인가 보네요. 원래 사람 발 사이즈가 틀리기도 하답니다. 괜찮습니다. 다 완성됐습니까? 네, 다 완성됐습니다. 헐! 드디어 작품이 다 완성됐군요. 이게 바로 오늘 블럭의 달인 정세찬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이름이 뭐라고요? 꼬마인간입니다. 꼬마 인간의 특징은 얼굴이 무려 240cm 정도인 겁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과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바꿀 수 있는 얼굴이 또 준비가 돼 있다면서요. 네. 보여주시죠. 강아지와 고양이입니다. 아하. 그럼 강아지 얼굴을 할 때는 어떤 때인가요? 술을 많이 먹었을 때인가요? 아닙니다. 그럼요. 강아지를 바꿀 땐, 강아지를 쓸 때는 수요일에 이렇게 강아지 얼굴로 바꾸고, 토요일은 아, 고양이 얼굴로 바꿉니다. 수요일엔 개가 되는군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고양이처럼 높은 데서 떨어져도 안 다칠 만큼 놀아야 되는 날이니까 고양이가 되는군요. 나머지는 다 꼬마인간의 날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작품과 함께 기념 촬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작품을 얼굴 옆에 가져가 주세요. 오늘 정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멋진 작품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